자, 가치부가 마이너스 3에서 정의를 남수 Y 넷X는 그래프는 다음 같다. 이거는 빨리빨리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리미트X가 0으로 갈 때 X-1분의 FX. 0으로 갈 때 극한이 둘짜기 때문에 각각을 풀어내면 됩니다. 자, 여기 좌극한이죠. 여기 좌극한. 이게 0지 번호면 되기 때문에 다 같으니까 밑에 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좌극한. 여기 좌극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극한값이 아마 존재하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자, 1에서 극한값, 좌우 극한 둘 다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고, f의 함수값이 몇이니까 2다. 이렇게 성산되면 됩니다. 날라갈 거고, 1. 그렇죠? 자, 2번 옆에 있네요.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자, 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같으면서 극한값 존재하고, 그게 함수값까지 완전히 같아져야 연속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연속인 건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다항식에서는 극한값 또한도 갖다 집어넣는 게 극한값이기 때문에 얘는 2보다 좌극한이 나오는 곳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 2 집어넣은 게 좌극한이라는 겁니다. 4 플러스 2의 플러스 B인 거고 함수값은 그냥 온 거고요. 여기 2 집어넣은 게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만 그냥 연속하면 되는 게 2보다 작은 변경에서는 다항값이 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연속이고 함수값은 모르겠고 그 다음 2보다 큰 변경에서는 또 1차함수라서 무조건 연속이기 때문에 나눠지면 위에서만 연속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2b 플러스 a가 5라는 식과 요 식 연립해볼게요. 얘는 2a 플러스 b, b 플러스 2a가 1이 된다. 그냥 이렇게 연립해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대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이 극한을 만족시키는 상수 AB에 대하여 AB 값을 구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1. 이 위에 있는 이 다항식 보세요. 자, 여기 A1 집어넣어주면, A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자, 위에가 x ax 플러스 1. 그 다음에 위에는, 아, 밑에는 뭐 x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4라고 지금 적혀져 있거든? 근데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0인수가 지금 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다른 상수로 왔으면은 당연히 이게 0이었어야 정상인 거죠? 분자가 0인데 3분의 0이면 0이라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4가 적혀 있다는 거는 이게 0분의 0꼴로 계산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때 0분의 0꼴 만들 수 있는 인수가 누구냐면 얘인 거죠. x 플러스 b가 0인수여야 가능한 겁니다. 여기 맨 아니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0분의 0꼴이라는 거에서 x 플러스 b에 x에 마이너스 1 넣어준 이 값이 0이어야 하는 거고요. 아 그럼 b는 몇인 거야?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인수 이런 게 두 개 제거됐다 우리가 극한값이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분의 x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4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극한값. 그래서 a는 몇이 되는 거야?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값을 구해주세요. x분의 fx가 뭡니까? 자, 여기 밑에 봅시다. 여기 x가 0으로 가버리면은 루트 4-2가 되면서 이 아이가 0으로 가버립니다. 그 말은 극한이 지금 존재됐다는 건데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얘가 만약에 숫자거나 뭐가 됐으면 발산이 됐어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얘는 지금 수렴을 했으니까 이게 또 0분의 0꼴이 됐구나. 다시 말하면 F0이 지금 0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0이 0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0분의 0꼴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유도를 좀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우리가 0인수 어떻게 또 집어내냐면 요걸 유리화할 수 있겠다. 그죠? 얘 유리화해주면은 잠깐 바로 쓸게. 4-x 마이너스 4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에다가 여기 뭐 붙냐면 루트 4-x 플러스 2 이렇게 붙겠네? 괜찮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x분의 fx 지금 궁금한 거잖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좀 분리시킬 거고요.
0지 번호 이제 계산이 가능하죠. 0지 번호 주면은 루트 4 더하기 2니까 4일 거고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6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마이너스 4 나눠줘서 몇 분이면?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자, 이 아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이거 잘 보세요. 지금 x는 2일 때랑 2가 아닐 때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뭐에서 연속이 되는 거냐면, x가 2가 아닌 것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지금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는 언제 불연속이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가 아닌 곳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0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2집어는 바로 0 되는 애인 거죠. 그게 어떻게 계산된다는 얘기냐면 아 근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x는 2에서 연속 하나만 쓰면 됩니다, 이거는. 자, x는 2에서 연속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극한 값과 2에서 fx, 요 값이랑 f2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x가 2로 간다는 거는 x가 2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가까이 갈 뿐. 그럼 요 식을 써야 되겠죠.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 그게 f2b로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지금 극한을 보니까 얘 0으로 가고 근데 이거는 발산이 아니라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0분의 0폴이 되는 거라서 일단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4 플러스 2a-12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8 되니까 8 될 거고요. 여기가 4라는 걸 대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a는 4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0인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고, 얘는 2,6이겠네, 2,6. 얼마? 그러니까 x-2, 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무조건 인수분해 시키시고, 0인수 제거하면 되는 거죠. 20번호 중 몇이 되는 거야? 8이고 그 값이 B여야 되는 거예요. 극한 값이 상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B가 8이다. 두 개 더하면 10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여기는 별표를 치세요.
자, fx에 대해서 limit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는 10이다. 요거 값을 보여주세요. 자, 이걸 통째로 이용할 거거든요. 잘 보세요. limit x가 1로 갈 때 인수분해 무조건 합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분의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f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x와 1로 갈 때 극한이니까 여기서 일단 제거해주고 x 플러스 1분의 fx, x 플러스 fx가 10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형태에서 바로 봐야 되니까 아래 위로 x 플러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분의 여기 나눠주게 되면은 x 플러스 1 약분하지 말고 f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자 얘도 지금 12로 수렴하는 거고 1 집어는 2로 수렴하고 얘 2로 수렴하고 3으로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얘도 해주면은 여기는 2분의 여기 3 될 거고 여기 2 될 거고 여기는 이게 통째로 12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2 곱하기 12에다가 이거 역수 곱해주는 거니까 3분의 2 3, 4, 12, 4, 4, 16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내신 때는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계산해가지고 근데 fx를 내 마음대로 어떤 i라고 그냥 단정지에서 풀면 다 틀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능이라서 서술형이 다 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극한 문제에서 이제 극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극한을 보완하는 문제 있죠. 이런 거는 지금 x 플러스 1분의 fx가 10이라면 그냥 1 집어넣어 여기다가 2분의 limit x가 1로 갈 때 fx 그냥 이렇게 쓰시고 이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limit x가 1로 갈 때 fx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그냥 20자 이렇게 함부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늘 그냥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모두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날렸죠. 그럼 얘는 숫자 집어넣자 3으로 수렴했을 거고 숫자 집어넣자 2로 수렴할 거고 얘는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8, 23에서 50은 나오는 겁니다. 빨리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극한에 대해서는 그냥 단 하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왔을 때 아, 2분 fx니까 fx 24로 가겠네. 이거 24로 간다고 하고 날 이거 그냥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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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에서는. 자, 8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limit f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분의 fx-x 세제곱은 0이다. 자, 이거는 무한대로 갈 때고 2차분의 2차인데 0으로 수렴했단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이게 만약에 3차가 4에서 쓰면 불가능한 일이잖아. 아하, fx가 일단 이 말을 죽였구나. x제곱이 없어진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게 또 뭐 2x제곱 이렇게 됐으면은 차수가 같아서 2라는 숫자로 나왔어야 돼.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거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1차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서 얘 없어지고 2차분의 1차라서 0이 된 겁니다. 분모 차수가 높으면 0으로 가죠. 그러니까 극한은 무조건 분모가 뚱뚱하면 무조건 0으로 가요. 자, 그 다음 어쨌든 이렇게 됐고 여기서 쓰는 거 이제 없어요. 자, 나로 갑니다. 자, 나는 limit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fx가 4, 마이너스 4로 갔다는 거는 2도 똑같이 0으로 갔다는 거고 f0이 0이라는 거는 상수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됐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x제곱 플러스 a 자자 0 집어넣으면 a가 된다 보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f3가 되네. 요게 x3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서 3 넣으면 27 빼기 12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가죠.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y는 x 위에 점 t,t를 지나고 X축, Y축이 각각 평행한 직선이 Y는 루트X와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 자, 이런 거는 절대 틀리지 말고 얘가 지금 극한의 변수가 T죠. 그냥 모든 변을 T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복잡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극한이기 때문에 뭐가 날라가든 뭐가 쉽게 계산되든 뭐가 될 겁니다. 이게 T, T. 자, C는 같은 X좌표를 가지면서 이 무리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루트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좌표만 다 설정하면 되지. 자, B 같은 경우는 Y 좌표가 T일 거고요. 얘가 T가 나오고 싶으면 이 좌표 위에서 여기 T제곱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B 길이 구해보자.
AB는 이거고 X축에 병행한 거니까 X축에 차만 유감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는 얘는 Y축에 병행하니까 Y좌표에 차만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할 때 T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까? 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T로 묶으면 루트 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찢어지죠? 루트 T 마이너스 1, 루트 T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은 니가 여기 수 아니야?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제거하시고 1 집어넣으면 되지 뭐. 1, 2, 1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10번. 자, 다친구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거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자, 보세요. 자, 그래프만 있으면 되죠? 자, 절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같냐? 자, fx가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1 플 마이너스에서 몇인지 좀 봅시다. 자, f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자, 좌극한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고, 자, 우극한 어디로 가죠?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몇인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볼 필요 없죠. 극한까지 존재한다는 거는 좌우극한만 살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절대값 씌워주면은 이 값들이 각 절대값이 다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랑 1의 절대값이 같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몇인 거야, 둘다? 1로 같아서 극한값이 1로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존재한다. 자, 니은 fx 마이너스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냐? 그래프로 보는 게 사실 제일 빠르긴 한데, 자, 1이 봅시다. 1이 여기 있거든요? 자, x는 1이 여기 있고, 절대값 함수는 음수 쪽에 있는 것만 해서 좀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1 근처에서 보세요. 여기 음수인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지한테서 지를 빼는 거예요. 지한테서 지를 빼고, 지한테 지를 빼고. fx가 그냥 fx가 될 거라고. 그럼 0이 있는 거예요. 뭐 해볼까? 1마 1뿔 1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치면 돼요. f 자, 써봅시다. 자, 1에서 좌극한 몇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이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보다 우극한 몇으로 가는 거야? 1이고 1에서 함수 값이 몇이죠? 0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f 똑같은 거 아니야. 0이고 여기 양수 0이고 여기 0이고 빼기 0 0이니까 f 마이너스 절대값 함수는 연속하는 거예요. 좌우감이 같은 거니까. 니은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기분. F랑 F 빼기 절대값 F가 불변속인 점의 개수는 1이다. 자, 이것도 사실 그래프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일단, 니은이랑 기획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 지금 잘 보시면은, 얘 방금 니은에서 우리가 풀었죠? 얘가 연속을 했어요. 연속을 했고 몇으로 연속한 거냐면 0으로 연속한 겁니다. 왜냐면 나에서 나를 뺐으니까.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금 위험한 지점은 두 개예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뭔 거냐면 딴 함수는 다 알아서 연속하고 있잖아. x가 몇일 때랑 x가 몇일 때만 지금 위험한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 이 두 y한테서만 불연속이었는지 연속이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 외에는 다 연속입니다. 연속함수에서 연속함수 곱하고 연속함수 1을 빼면 다 연속이에요. 불연속이 되는 것들만 보면 되고, 근데 내가 x는 1에서는 방금 니은에서 이게 0으로 연속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고. 이해가요? 이게 0으로 연속하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맞잖아요. 불연속했잖아. x는 1에서 f가 지금 불연속한 거잖아. 여기 밑에 놨을까? 요 아이가 x는 1이랑 일단 x는 마이너스에서 불연속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에서 봤는데 얘가 x는 1일 때 이 함수를 그냥 gx라고 놨다고 치면은 g1이 지금 몇이라는 거야? 0이라고 0. 위에서 0 확인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죠. 불연속이랑 함수값이 0이고 곱하면은 연속이 된다고. 되나요? 그럼 디귿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거는 x는 1이 1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됐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얘는 그냥 무조건 불연속인 거 보고. 자, 그럼 얘랑 곱해졌을 때 연속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얘부터 하기 가자. 자, 1,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1뿔, 마이너스 1볼 건데, 자, F에요. 자, F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1로 갔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어디로 갔죠? 1로 갔고, 함수 값은 또 몇인 거야? 2다. 이거 지금 된다. 그 다음에, 절대값 Fx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절대값 한 거, 여기다 절대값 한 거, 여기다 절대값 한 거 아니야. 그걸 뺀 함수입니다, 뺀 함수. 자, 빼게 되면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고, 얘는 0이고, 얘는 0인 거예요. 여기까지 있나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봤을 때, 이 얘는 마이너스 2, 0, 0으로 불연속 한 겁니다. 자, F는 그냥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1로 가고, 그럼 벌써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왜냐면 밑에가 다 0이잖아. 얘 우극한 1이고, 함수값 2잖아요. 이거 두 개를 뽑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F고요. 마이너스 1과 우극한 좌우나 함수값에서 요게 F 빼기 절대값 F입니다. 어쨌든 간에 곱하면 2고 0이고 얘는 0인 건 거예요. 불연속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 됐다. 그 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연속이에요.